유쾌한 꿀팁의 김수상입니다. 오늘은 경북 성주군 대가면 도남리에 있는 멋진 촌집인데요. 이 모델링도 가능하고 그런 촌집인데 우선 저 마을을 지켜주는 멋진 고목나무 한번 찍고 갈까요? 여기 보면은 보이시죠? 경북 성주군 대가면 도남 1위 2000 보남 2카입니다. 여기에 있는 촌집입니다. 우선 이제 고목나무 보시고요. 몇백 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티나무거든요. 진짜 크네. 자, 이 촌집은 고목나무 지금부터 보셔야 돼요. 자, 이 동네에서 성주 읍내까지는 약 10분 정도 소요되거든요. 마을이라고 되겠습니다. 접근성도 좋고 차도 촌집까지 슉슉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우선 그 동네를 지켜주는 고목나무를 한번 찍어봤는데요. 자, 우선 드론 영상부터 먼저 보고 제가 현장에서 방송 이어 나가겠습니다. 자, 드론 영상 이어집니다.
자, 골목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소개할 촌집은 바로 앞에 보이는 촌집입니다.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이 촌집은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의 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촌집에 들어왔습니다.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옛날지 치고는 현대식 비슷한 한옥이고 완전히 그 전통 한옥은 아닙니다. 자, 이 돌아오자마자 바로 저 우측편에 옛날로 말하면 우리 저 변소 저기 있죠. 변소 저기 있고, 여기가 옛날에 방이 지금 방문이 지금 하나 둘 세 개나 있거든요.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참고. 자, 이곳은 경북 성주군 대가면 도남입니다. 대지 면적은 154평이고요. 건물 면적은 지금 저 위에 주택 우체 한 채, 아래채 주택, 그리고 창고 다 합쳐가지고 공구산 면적이 37평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은 1973년도에 건축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은 안에는 못 봅니다. 나중에 안에를 보고 싶으면 미리 하루 전날 전화를 주시면은 전화를 해서 주인장하고 미팅을 가져가지고 안에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의 매매 금액은 9,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지목이 대지이기 때문에 금폐율 40에 용적률 100%, 집을 나중에 철거를 하고 새로 지으실 것 같으면 한 60평 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이래 보면 됩니다. 자, 이곳의 좌향은 남서향입니다. 3m도 접해 있고요. 상하수도 설치가 가능하고요. 상수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문이, 아래쪽 문이 지금 하나, 둘, 셋. 방이 옛날에 두 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예전에 이제 나락 같은 거 있죠. 수확하면 이쪽에 이제 쟁겨놓는 두지라고 하죠. 두지. 경상도 말로 두지고. 여기는 이제 다용도 창고라고 보면 되고, 이 주변에 우체 이쪽에는 구들빵이다. 이게 지금 여기에 소출 지금 누가 빼가갔는 것 같은데 나중에 그대로 살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구들빵이었고요. 우체 한번 볼게요. 갑니다. 여기 보면은 석가래는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석가래가 살아있어 그대로 활용하시면 되겠고, 우체는 아래체는 보니까 나무가 조금 상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와를 걷어내고 바로 강철 기와지붕으로 지붕 이으면 되겠고, 이 집은 지금 우체는 지금 강철 기와지붕으로 지금 그 설치를 했어요. 강철 기와지붕. 자, 여기 보면 이제 상수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상수도 들어와 있고, 잠깐 하죠. 안에 못 보이더라. 죄송스럽습니다. 자, 우리 집 우체 디안이죠. 디안. 여기는 뭐 예전에 텃밭으로 뭐 활용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기 뭐 정구지 있잖아요. 여기 이제 돼지감자 심어져 있고. 그죠? 그 나름은 뭐 뒤쪽에는 깔끔하네. 볼라실 긋고. 자, 이거는 이제 다용도 창고. 여기도 이제 다용도 창고. 내 옛날에 소 같은 거 키우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소. 여기도 소를 키우지 않았겠나 싶네요. 여기에 이제 소굿이 있죠. 시주 그 여물. 여기 놓는 그런 장소였고요. 소 키운 장소. 저기도 소 키운 장소였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예전에 집 같은 거 있죠. 근초 같은 거 이제 쟁겨두는 그런 곳이다 보면 돼요. 자, 부지 면적이 넓어가지고 활용가치가 매우 높다 보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한옥 우체 등치가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커. 여기로 이제 하수도 물 나갈 구멍 여기로 빼놨네. 예전에 여기가 이제 텃밭이었겠고. 한옥이 우체는 균형이 딱 잡혀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활용하면 될 것 같아요.
줄여야 되겠고, 기화가 조금 중간 지점이 조금 꺼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거 철거하고, 그리고 이제 차량 진입이 용이하려면 요 담도 무너뜨리고, 그래서 우체만 딸랑 살려가지고, 여기에다가 뭐 잔디도 좀 깔고 예쁘게 만들면은, 세컨하우스 정도의 어떤 한옥은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리모델링이 가능한 그런 한옥이다 봐요.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소비자 성향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요 아래층은 허물든지 하고, 그리고 다음 있죠, 여기 다음. 다음 요것도 허물고, 차가 자연스럽게 우리 집 그 마당까지 슝슝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하면 되지 않겠나 싶고, 요거는 모르겠어요. 요거는 지금 쓰레기인데 특수 폐기물이에요. 지붕이 지금 석면이잖아요. 특수 폐기물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살리놔도 될 것 같은데, 깔끔하게 뭐 활용하시려면은 졸마 철거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체만 깐동하게 한 채만 딱 살리놓으면은 이 한옥은 멋지다 생각이 듭니다. 자, 소비자의 그 성향에 따라서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남서향이기 때문에 햇살 가득 양지바랍니다. 지금 정면에 보이는 저기가 이제 가야산이거든요. 제가 자랑하는 우리 가야산입니다. 가야산이 정면에 보이는, 오늘 정상에 지금 구름이 끼어서 정상은 안 보이는데요. 가야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그런 양지바른 곳의 세컨하우스 한옥주택이라고 보면 됩니다. 마당이 넓어가지고 차 뭐 한 5대 정도는 뭐 충분히 될 수 있겠다. 한 대, 두 대, 세 대, 한 네 대, 다섯 대는 좀 너무하고 한 네 대 정도 담하고, 저 아래쪽 부수고 하면은 네 다섯 대는 충분하게 주차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요것만 좀 살려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세컨하우스로 활용하면 되겠다. 자, 저 앞에 도로에 나가서 마무리하고 또 사무실 브리핑 이어지겠습니다. 안에 오늘 못 보이더라 죄송합니다. 하루 전날 저한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안에 주인장 만나가지고 안에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안에 한옥은 다 봤고요. 자, 밖에 나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밖에 바로 나오면은 이 도로폭도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웬만한 여성 운전자분들도 골목으로 슝슝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2차선 도로변에 나왔는데요. 자, 이쪽으로 가면은 성주 읍내로 가는 도로입니다. 저 앞에 4차선이거든요. 30번 국도가, 33번 국도가 바로 4차선인데, 저기에서 성주 읍내까지는 우리 집에서 한 성주 읍내까지 한 10분 정도 소요된다 보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도로는 저쪽 좀 더 올라가면 금수면 소재지예요. 여기 이곳에서 한 3-4분만 올라가면 금수면 소재지입니다. 어제 성주는 도로망이 좋아가지고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자, 어제는 뭐 어느 시골이든 간에 도로망이 좋아가지고 접근성이 아주 좋다. 자, 오늘 우리 집은 저 앞에 보이는 촌집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우체만 살리고 다른데 저 아래차하고 창고는 철거하시고 그렇게 세컨하우스를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사무실 브리핑 이어집니다. 계속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무실 브리핑 이어집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여기에 있습니다. 경북 성주군 대가면 도남리입니다. 그리고 성주 군청에서 우리 촌집까지는 약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자, 33번 국도 4차선 도로를 타고 서쪽 방향으로 쭉 옵니다. 쭉 와가지고 금수 방향으로 우회전을 싹 합니다. 우회전하면 바로 첫 번째 동네가 오늘의 매물 소재지라고 보면 됩니다. 성주군청 약 10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만큼 출퇴근이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큰 화면으로 바로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 제가 요 33번 국도를 타고 직진하면은 고령, 수릉고령 이쪽으로 가는 4차선이다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매물은 바로 금수 방향으로 우회전을 해가지고 쭉 올라오면 첫 번째 동네에 있는 촌집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좀 더 큰 화면으로 바로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 시작하는 부분은 여기입니다. 여기 고목나무 여기에서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있습니다. 여기 있죠.
자, 그리고 우리 매물은 오늘 두 필지입니다. 두 필지. 여기 한 필지, 여기 한 필지. 588, 589 두 필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땅 좌양을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 좌양 살펴볼게요. 여기가 정남향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정북이고요. 여기가 정동이고요. 여기가 정서향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촌집 어느 방향으로 속해 있노? 자, 우리 방향은, 우리 촌집 방향은 요 방향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남서향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서향 양지발은 남서향 촌집이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매물. 자, 오늘 우리 매물 경북 성주군 대관면 도남리 있는 촌집이고요.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우리 촌집은 지금 지목이 희한한 게 한 개는 답이고 한 개는 돼지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심도 있게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목 변경을 제 생각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군에 가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목은 지금 답하고 돼지로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자, 여기에 보시면은 한 개는 588은 지금 보면은 돼지로 되어 있고요. 589는 지금 답으로 되어 있어요. 요 589 요거를 왜 지금 답인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건축물 대장은 다 살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지목 변경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안 되는 건지 좀 확인을 해가지고 나중에 중계할 때 또 아니면 등기 칠 때 한번 짚어봐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우리 저 땅, 우리 촌집 면적은 보면은 510제곱미터고요. 평수로 계산하면 154평입니다. 그리고 지역은 계획관리 건폐율 40% 용적률 100%고요. 가축사육 전부 제한적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은 건폐율 40% 용적률 100%는 향후 집을 촌집을 철거를 하고 약 60평 가량의 땅을 땅이 아니고 집을 지을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자, 바로 이제 건축물 정보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건축물 정보로 넘어가 볼게요. 자, 건축물 정보. 자, 면적은 어차피 자막 처리 해드릴게요. 면적은 154평입니다. 510제곱미터 154평이고요. 우리 저 한옥 촌지 총 그 건물 석도 합계가 121.29제곱미터입니다. 평으로 계산할 때 37평이다 이래 보면 됩니다. 그리고 건물은 언제 그 사용 승인을 얻었냐면은 1973년도 약 47년 정도 된 집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47년 정도 된 집이다 보면 됩니다. 47년 약 50년 다 돼가네. 자, 그러고요. 자, 우리 저 우체가 42.08제곱미터고요. 그 다음에 아래체가 36.23제곱미터고요. 그 다음에 저쪽이 본 한옥 좌측편에 흙간체 42.98제곱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촌집 우체의 그 건축물 그 용도는 블록 시멘트 기와인데 블록에다가 시멘트 기와가 아니고 강철 기와 지붕입니다. 강철 기와 지붕입니다. 그리고 아래체는 블록 시멘트의 기와는 시멘트 기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흙간체는 블록 시멘트에 지붕은 슬래트 지붕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정확한 건물 구조는 이렇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 건축물 대장상에는 이렇게 건물 구조가 그런데요, 저희들이 계약 당시에는 정확하게 제가 그거를 기표를 해드립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다시 카카오 맵으로 올라가가지고요, 들어가가지고 우리 촌집에서 가장 가까운 그 장보기가 좋은 우리 촌집에서 약 한 5분도 안 갑니다. 한 2-3분 거리에 여기 보면은 파머스 마켓이 있습니다. 요건 한 2-3분만 차 몰고 가면은 장을 볼 수 있습니다. 넉넉하게 5분 정도 가면은 우리 파머스 서부농협의 파머스 마켓 여기에 장을 보시면 되고요. 또 간단한 장은 지금 여기에 보면은 자,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에 4차선 바로 신호등에서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또 대가 농협이 있어요. 여기는 공산품은 간단한 공산품은 여기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큰 장 볼 때는 한 3분에서 5분 거리에 파머스 마켓 가고 작은 장 볼 때는 이렇게 바로 앞에 한 1-2분 거리에 요 대가 간이 연쇄점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 촌집에서 장 보기가 편하다 이렇게 보고 또 큰 응판문 큰 장 볼라 하마 우리 성주 저 장날 있죠. 2일, 7일 장날 아니면은 뭐 에브리마트 또 하나로마트 또 이렇게 큰 마트가 있으니까 그쪽에 가서 장을 보시면은 됩니다. 자, 지적 편집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짠. 자, 우리 주위에 지적 편집도 지적된 게 요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우리 뭐 또 설명드릴게요. 요렇게 가지고 요렇게 바로 들어갔습니다. 골목도
그렇게 좁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여성 운전자분들도 앞에 우리 집 그 담 앞에 담만 허물면은 그 우리 마당까지 차량 진입하는데 큰 불편함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요거를 없애고 자 지적도를 쭉 보시면은 자 오늘 우리 매물은 지금 보면은 1번 2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체크했거든 3번 4번인데요. 4번하고 3번은 성주군 땅입니다. 그래서 진입하는 데는 그 나무 땅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여기가 이제 오늘 우리 매물이잖아요. 그죠? 여기가 우리 매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번 3번이 성주군 땅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간단하게 토지대장을 열람시켜 드리겠습니다. 짠. 자 토지대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 우리 그 들어가는 골목에 그 589-1번지입니다. 요거는 지목이 답이고 38제곱미터인데요. 소유주가 누구냐? 성주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성주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땅이 아니다. 공용으로 같이 사용하는 그런 도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관리는 참 누구 하나? 관리는 당연히 우리 성주군 스님이 관리를 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그 촌집 세컨하우스 할 만한 그런 참한 촌집이다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지금 촌집이 우체가 한 채 있잖아요. 우체가 여기 있는데 요것만 살리고 예? 요것만 살리고 요 아래채하고 헛간채는 허물어야 되겠다. 그리고 요 담 있죠 담. 이 담도 허물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나중에 차량 진입하는데 용이할 것 같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구 대관면 도남리에 있는 한옥주택 세컨하우스 할 만한 촌집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또 부동산 꿀팁 좋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길게 방송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